일단 하우도는 필수로 참석해야 될것 같고, 만총으로 해서 힐을 계속 줄까? 자, 시작. 다시 일기통. 이번엔 한번 견고를 써줘 봐야겠어요. 이 다섯 명으로 깬다는 마음가짐으로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첫 턴에서만 살아남으면은 버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근데 살아남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거 왜 이렇게 잘 막지? 아, 죽었다. 씨, 못 버티네요. 전이를 좀 더 키웠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못 버티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우리 편 레벨을 쪼랩들로 출진시키는 건데 그것도 이제 제가 좀 골고루 키워가지고 쉽지는 않죠. 죽어라 이 자식아. 복수는 했습니다. 비룡 도복으로 주는구나. 근데 여기서 깨야 말이죠. 아까 웬일이래? 아, 죽을 것 같습니다.
둘 혼자 남았어요. 거의. 허브 걸렸어. 이 허브 풀릴 때까지 이제 소보금만 써야겠네요. 그래도 방어구 능력치가 엄청 빨리 올라갑니다. 밝은 갑옷 레벨 4. 오, 조조한테까지 저런 흉계를 꾸미다니. 그 과정에서는 고객과는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을까? 물건 주면 돈 주고 태우다가 보장당한 20턴 동안 맞으면 자동 노가다가 되겠어요. 방어구 경험치가. 그래서 돈은 무슨 명목으로 언제 얼마나 어떻게 누구한테 받을까? 이렇게 시장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확보해야 되고 활용해야 되는 역량과 자원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사업은 어떤 특성으로 열심히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가? 아, 이제 만화가 없습니다. 아이고, 조조조차 허브 걸렸어요. 다 가지고 스스로 다 할 수 없다면 어떤 규모와 협력해서 그 일을 갖고 교환하고 해버릴 수 없다. 아주 마지막으로 자원을 확보하고 활동을 수행하는 데는 비용이 들어가죠. 어떤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고 저 장수만 없애면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지금부터 이 시간과 다음 시간. 아, 역시 조조는 풀리네요. 와, 좀 있으면 만화가 없습니다. 가오. 도대체 하우돈 이거 언제 풀리나요? 방어리 강화가 끝났습니다. 2013년부터 빅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철없는 사람, 삼각팬티 있는 남자들, 새로운 형태의 타겟 마켓을 알아서 한 마리 잡았어. 자살. 가오 마법 두 번만 버티면 돼요. 아, 이거 49나 달았어? 일단 방어구 레벨업. 조조 이번에 안 풀리면은. 아, 풀렸네요.
가을 이제 마법 한 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달아? 갑자기 왜 이렇게 강해졌죠? 애들? 아, 견고가 끝났구나. 진짜 하우돈 한번 혼란 걸리니까 절대 안 풀려요. 너무 무식합니다. 이번 판은 못 깰 것 같네요. 하우돈 다이. 포위망이 너무 두터워가지고 뚫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이스 샷. 하늘의 검. 잘하면 깰 수 있을 것 같네요. 이게 원래 조조를 빨리 왼쪽으로 데리고 가서 원군을 데리고 이쪽을 막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전이가 한 턴만에 끝나버려가지고 못하고 있어요 그거를.
슬슬 포위망을 뚫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손가락으로 1,2,3,4번 한번 표시 한번 해주세요. 영감님 쓰레기 가장 가우 자살 4번 나오셨고 이동길님은 몇 번이고요? 박정원님 이동길님은 1번인가요? 오지원님은 몇 번인가요? 정승원님 1번도 있고 2번도 있고 2번이 조금 높긴 한데 김중재님 마이크 켜서 2번을 선택하신 이유는 뭐세요? 잠깐만 이거 다섯 턴만에 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3번을 선택하신 분은 손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혹시 어떤 분이 3번을 선택하셨다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생각해보니까 큰일 났습니다. 못 깰 것 같아요. 적을 전멸시키기도 쉽지 않고 아, 두 턴밖에 안 남았어요. 한 턴이 모자라서 못 깰 것 같습니다. 조한민, 미안하다. 아, 한 칸 모자라죠. 게임 오버입니다.